있고, 최근에 이제 무기체계 관련해서 약간 뭐 독일이 조금 무기를 주는,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,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는 차였죠. 그래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, 그럼 푸틴이 생각하는 게 뭘까? 대체 뭘 원하는 걸까? 모르죠. 저도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? 아무도 모르는데, 왜 모르는 걸 강조하냐면,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.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전쟁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 가느냐면, 특히 2차대전 이후의 전쟁들은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몇 명이 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외국에 학살당하는 민간인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.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무도 개입을 안 하죠.